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7월 29일 새벽 1시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이 강신업 변호사가 입회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성상납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경찰에서 그동안에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추가적으로 부른다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부르는 것이 이제 첫 번째요. 도합 세 번째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요, 이 정도 상세한 진술이면은 충분히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수사가 진전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이 문자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제 날짜상으로 이제 어제가 되겠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이 진수식을 가졌어요. 8,200톤짜리 정조 대왕함 이 진수식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진수식에 내려갈 때 대통령 특별기 안에서 이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그동안의 문자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곤욕을 많이 치렀겠다 이렇게 약간 좀 위로하면서 신뢰를 좀 부여해 주는 그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오늘 저녁에 말이죠,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이렇게 전용기 안에서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을 위로해준, 격려해준 것과는 정다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오늘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요, 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질의 답변을 가졌는데 어제도 이제 박범계 혼자 밀어붙이려다가 완전히 완패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은 철엄회 하면 우선 강경파 인물들이잖아요. 이 철엄회의 강성 인물들답게 이 한동훈 장관을 많이 몰아붙여가지고요. 뭐 이번 이 법사위 첫 출전에서는 뭐 엊그제 대정부질문과 같은 그런 완승완패가 아니라 상당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언론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권성동 이 문자 파동과 관련해서는요,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 때문에 사실 그 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과 정부가 다 같이 합심해서 일을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뭐 실제로 이준석이가 내부 총질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대선 때부터 걸핏하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명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 대통령을 윤석열이가 된다? 그러면 내가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또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된다? 내가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준석 당시 뭐 숙제를 낸 걸 잘 풀었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뭐 그러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언론에서 회자하는 내용을 썼다고 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준석 당시 대선 때 말이죠, 윤석열 당시 후보를 애먹인 걸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건 정말 뭐라고 그러죠, 이 대표 입장에서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하게 구박을 줬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제가 일일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이 사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시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선은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여당 지도부한테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TV조선에서 조금 전에 밤 10시 43분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성동 대행 체제가 아슬아슬하면서도 비교적 좀 잘 넘어온다 했었는데 이 문자 파동을 계기로 해서 지금 급 상황이 아주 급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보도를 보면 당헌상으로 우선 왜냐하면 당헌에 맞게 조치를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전대가 됐든 비대위 체제가 됐든 일단 직무대행 체제가 바뀌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당 대표가 권위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미 권위는 날이다, 권위가 아니고 사고다 이렇게 이건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비대위를 조기 가든 아니면 조기 전대로 가든 간에 이 체제가 바뀌려면요,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어야 하는데 지금 최고위원회 위원이 총 9명으로 돼 있잖아요. 아, 총 최고위가 총 9명인데 현재 재적의원은 7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인 4명이 사퇴하면은 의결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지도부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즉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최고위 기능 상실이다라고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요. 무조건 4명이 사퇴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조수진 의원이 부정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은 월요일 날 의총을 열어서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 이렇게 지금 정면 돌파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대위로 넘어간다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비대위로 체제로 넘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열리고 국정감사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예산 결산이 연말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갈수 있는 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한 4, 5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준석과 그다음에 이제 윤핵관들과의 대결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핵관 측에서는 이철규 위원이 양두구육 야, 이거 양두국이라는 말을 하는 거, 이거는 뭐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요, 이철규 의원이 아주 맨 먼저 이준석에 대해서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뭐랄까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혹세부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과 그다음에 이제 윤핵관. 그리고 대통령실 사이에 긴장 관계가 다시 또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 대통령 특별위에서 대통령이 이제는 뭐 곤욕을 치렀으니까 다잘 넘기자. 그래서 당과 정부가 한 마음이 되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바 있는데요. 지금 TV조선 보도가 단독 보도가 만약에 진실에 가깝다. 그리고 또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월요일 날 의총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면 대통령실에서 조기 비대위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이 TV조선의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누가 전달했느냐? 바로 정무수석이요.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 지도부의 비대위 체제로 빨리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오늘 전용기에서 얘기한 거하고 대통령실에서 실질적으로 이 고위 참모들이 당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이 문자 파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자 파동이 나오면서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 파동이 나오면서 거기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쓰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글씨로 나온 사람이 강기훈이에요. 강기훈과 함께. 그런데 이 강기훈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 권성동 대행이 내가 추천하지 않았어. 능력이나 공로를 인정해서 추천한 거, 이 채용되는 거야.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내가 추천하지 않았다.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전부터요, 오늘 심야 시간서부터 나오는 새로운 뉴스인데, 강기훈 지금 행정관인데요, 기획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관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지난 4월부터 말이죠, 본인이 대표로 있었던 자유의 새벽당에서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탈당을 하고 나서 뭘 했느냐?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 정무실장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 권성동 대표가 필리핀 대통령 지휘실에 특사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특사단의 일원으로 이 강기훈 씨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를 보좌를 했는데, 자, 정무실장으로까지 일을 했는데, 이거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거 신뢰가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요, 이 권성동 측에서는 정무실장은 무급 명예직이다. 당시 논의할 일이 많아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명예 직함을 줬을 뿐이다. 그리고 필리핀 동행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문제는요, 적법 절차를 타서, 따라서, 쫓아서 갔느냐, 안 갔느냐, 문제가 아니고,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무실장으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핵관 중에 제1번 원조에 속하는데, 본인이 추천을 안 했는데, 그럼 과연 누가 추천해서 여기에 기획비서관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서요.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는 이제 그야말로 큰 돌아올 수 없는 다리에 지금 이제 부딪히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위기 체제는 좀 빨리 끝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대로 월요일 날 의총이 열린다고 한다면, 지금 보도를 보면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일 책임을 져야 될것 아니냐. 예. 그래서요, 뭐라 그럴까요? 이 권성동 체제에 대한 이런, 이 우려와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함께 이준석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둘 다, 둘다 동시 사퇴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여건이 선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조혜진 의원도 이준석한테는 자중자의하라. 지금서부터가 본인의 정치적인 이 앞길에 큰 고비가 되어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정치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이대로 갔다가 저기 한다면 살아난다 하더라도 식물 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것은 당과 정부 그리고 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6개월 동안의 이 징계 기간이야말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일에 충실하라. 그리고 더 다듬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성장을 멈춘 정치적 피터팬이 된다. 그런 이준석은 셀럽이나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정치 엔터테이너는 될지 몰라도 정치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정부 당과 이 대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고, 이 대표의 사력 있고 책임 있는 행보를 기대한다. 이렇게 강하게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오늘 3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이 받은 것과 관련해서요, 강신업 변호사가 언론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김 대표가 2013년 8월 15일 날두 번째 상납을 받았는데, 그 상납 받을 당시의 정황, 앞뒤 관계, 그리고 접대 여성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진술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김성진 대표하고 이준석하고요, 둘이서 대전에 있는 룸사롱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호텔로 이동한 이준석 대표에게 접대를 보낸 이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이 김성진 대표는요, 술자리에서 이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을 이 대표에게 권했고, 둘이서 함께 나눠 먹었다. 뭐이 정도까지 하면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강신혁 변호사는요, 그 직원 장모씨, 그러니까 장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진 대표가 나는 메시지에 약을 가져왔느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이 김성진 대표가 경찰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룸사롱으로 가기 전에 대전역으로 이준석 대표를 데리러 갔고, 김 대표가요. 그리고 옥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직접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김 대표의 자택으로 이동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제 호텔로 보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이 김상민 전 국회의원이라든가 류제욱 네모 파트너스 대표를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카이스트로 모실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이런 진술까지 경찰에 밝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대표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황이 진술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강신업 변호사는 내주 중에 말이죠. 이준석을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무고죄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성상납 이 사실을 갖다가 보도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고발한 거. 이거야말로 무고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무고죄로 내주에 경찰청에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이 성상납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이런 문자 파동이 나니까 지금 이 핵관들이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준석을 끼고 돌고 있고 윤리위도 말이죠. 이런 윤심을 바탕으로 해서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양희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이런가야말로 이 청산돼야 할 구태 정치다. 그리고 윤핵관과 징계를 갖다가 연계시키는 것은 이거는 악의적 정치 프레임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자, 이걸 보면은요, 이제 전선이 말이죠. 윤리위까지로 확대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보면 결국 이준석한테 이게 유리할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심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준석은요, 진중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사표 내고 나가라. 그것이 재기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빠른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오늘 설전을 벌였어요. 그 난타전을 벌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난타전을 벌이게 된 사람들은요. 철엄의 소속인 김남국, 최광우, 그리고 이제 박범계 이런 사람들하고 오늘 난타전을 벌였고요. 이 박범계 완패했다고 평가를 받는 박범계의 경우는요. 뭐 7분 동안 질문하고 답변하게 돼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받지 말고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몰아서 답변을 해달라. 그래서 혼자 속사포로 질문만 퍼붓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로 이제 이세 명의 이 철원의 강성파 의원들 인사 검증 관리단 설치가 불법이다. 그리고 한동훈은 불법이 아니다. 이 법상으로 규정상으로 위임 규정에 의해서 권한을 다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공방전이 오갔고 특히 말이죠. 김남국과 아주 강한 공방전이 오갔어요. 그래서 김강국이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인사 검증할 수 있겠어요? 내규가 있어야죠.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지난 5년간 일해왔는데요. 그러니까 김남국이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불쾌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또 맞받아치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인사관리 업무단까지 맡은 거에 대해서 이제 소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제가 무슨 사고 나면 다 책임져야 될것 아니겠느냐. 예.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나 법무부 면에서 크게 이것이 영광스럽거나 큰 힘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맞받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최광욱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대통령 비서실은 왜 가능했냐면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사검증을 한 거다. 그러니까요. 이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받아쳤느냐.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이제 박범계하고 할 때도요. 의견이 다르면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다. 달리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딱딱 닦아 세웠잖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의 그런 답변을 강하게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인사 문제를 가지고 많이 오늘 난타전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직권 남용.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 대표가 사퇴 전현희 한상혁 이런 사람들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직권 남용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선 직권 남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직권 남용이 되려면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는 직무범위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사퇴 압박 발언의 강도나 수위가 어떠냐? 그다음에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권성동의 이런 사퇴 주장은 직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말이죠. 기동민 의원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좀, 서로가 조금 리스펙트하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동민이도 한 장관을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또이한 장관도 기동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잘 알겠다라고 고개를 좀 숙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 대우조선 해양 이 노동자 이 파업 노동 근로자들 처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상 참작을 좀 요구를 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도 이미 한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정상 참작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의 불합리성 그리고 파업 현상 타결 등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서요, 엄정한 법 집행을 그동안에 강조해 왔는데 이렇게 의외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정상을 참작하겠다라고 해서 기동민 의원한테 좀 칭찬을 받는, 그리고 또 하나 기동민한테 칭찬받은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적당 사건에 관해서는요, 초과 이자 이거 뭐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OK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일하는 과정에서 진영이나 논리에 매몰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또이 기동민 의원은 높이 평가한다 나고 생각이 같다 이러면서 좀 훈훈하게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국면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이 기동민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국회 나오는 거 보면 전장이 무사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의하겠다. 바로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법사위는요, 난타전을 벌였는데, 그래도 이 여러 명의 그렇다 말해 1대 다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선방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또이첫 대비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이제 강제 탈북민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오늘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걸 보면 말이죠. 기순 목적하고 의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검찰이 내놨는데요.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이 검찰 측에서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번 강제 북송은 무입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뭐 정의용, 그다음에 서훈, 노영민 이세 명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모두 유죄 판결 쪽으로 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오늘 심야 방송을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제2부를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